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역에선 처음으로 지붕이 없는 2층 관광버스가 여수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 없는 2층 버스가 여수 시내를 가로지릅니다. 버스 2층에 올라서면 거리 주변과 바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금세라도 푸른 바다와 하늘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버스 높이만 4m에 좌석 수는 1, 2층 모두 합쳐 70석. 비 오는 날씨를 대비해 2층에 차양막이 설치돼 있고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로 설계돼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6억 6천여만 원으로 유럽에서 직접 제작된 2층 버스를 국내로 들여오기는 여수가 처음입니다. 1층에서 내려다보면 바다는 훨씬 더 멋있죠. 그 파도의 잔잔한 은빛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버스 운행 코스는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와 여수 시내 돌산공원을 거쳐 돌아오는 1시간 코스. 1일권 티켓을 사면 원하는 관광지에서 내려 관광한 뒤에도 하루 종일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야간 유람선과 함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여수의 관광 시설물들과 함께 여수의 관광의 품격을 높이게 되고 또 여수 관광의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2층 관광버스. 국제 해안 관광 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여수 지역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된 어르신들의 고독사나 소외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순천에서는 9988 쉼터로 불리는 노인들의 공동 거주 공간이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중국마을입니다. 이곳 농촌마을 노인정에 9988 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홀로 된 노인들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도 같이 하다 보면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엄마들 만나요, 치요? 예. 9988 쉼터를 통해 교류하며 숙식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쉼터는 또 홀로 된 노인들은 물론 마을 노인들의 공동 거주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혼자 자고 혼자 묵고 그런 거지만 여기는 오면 여럿이 있게 이제 그거 안 외롭고 좋지요. 여기 노는 분들은 다 정심이고 저녁까지 해줄 때가 있고 그 양만 돕고 노인들은 여기서 먹고 자고 해요. 9988 쉼터는 핵가족화로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웃과 단절된 독거 노인의 고독사나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시책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집 등을 개보수해 공동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순천시는 42개 노인 쉼터를 앞으로 1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달래고 숙식도 해결하고 또 건강도 지키는 일석삼조의 어르신 행복 충정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단위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9988 쉼터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일제히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만성리와 모사금, 방죽포 등 관내 8개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 지역 해수욕장에 모두 28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며 올해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747억 원에 이른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환경보건녹화 학술지에 실린 고려대학교 대학원 황민섭 연구원 등이 발표한 순천만 생태복원에 따른 경제적 가치평가 논문에서 순천만 생태관광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747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논문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 가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국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겁니다. 광주는 이 선수들을 특별히 환대했고 선수들은 이에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응원하는 동료, 도와주는 코치 한 명 없지만 섬나라 IT에서 온 태권 청년 알티도르 마케슨 씨의 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마케슨! IT! 비록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메달보다 값진 마음을 안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지진으로 아버지를 잃은 청년이 태권도 장비 하나 없이 홀로 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비도 사주고 장학금도 마련해 줬습니다. I love all that they do for me because before if I have them as my supporter I can do better. I can do best in this competition. 네팔 선수단이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진 참사로 경기 참여를 포기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교 관계가 없는 쿠바도 두 명의 유도 선수를 유대회에 보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참가 못할 처지였지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쿠바의 유도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Venir aquí me he sentido súper bien, muy buena atención con nosotros los cubanos y nos hemos sentido de maravilla, Corea está preciosa. 이들 선수들은 고국에 돌아가 광주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겠노라고 공통적으로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뜻이 유대회를 매개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제주의 전통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5 남도 우리 술 품평회에서는 과연 어떤 술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전통술 전문가 6명이 출품한 술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냄새를 맡고 맛과 색을 보고 목넘김 등 뒤끝등을 종합해 좋은 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015 남도 우리 술 품평회에는 전남 광주 제주 등 25개 업체에서 41개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생막걸리, 살균막걸리, 청주, 증류주, 리큐류 등 8개 분야에서 23개 제품을 뽑습니다. 리큐류는 침출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주세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증발 잔유물이 2% 이상 됐을 때를 리큐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 품평회에서는 생막걸리와 청주 약주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 나와 경쟁력이 높았고 이번에 뽑힌 제품은 오는 10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추천됩니다. 남도 하면 마트의 고장 뭐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전통주 역시 중앙무대에 가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특정 제품 이름 대신 고유 번호를 매겨 진행했고 부재료가 들어간 술에 대해서는 미리 재료를 설명해 평가를 도왔습니다. 우리술 품평회에 참가한 심사위원과 출품자들은 품평회가 끝나고 서로 도움말을 주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상담소 운영비 명목으로 여수시로부터 모두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이용한 혐의로 여수지역 노동단체 관계자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직 시의원이었던 이 씨는 시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인건비를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